네, 최근 특정 회사의 맥주에서 이상한 맛과 냄새가 난다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담까지 걸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 특정 회사의 병, 캔, 페트병에 든 맥주는 물론 그 회사에서 제조한 생맥주에서까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것인데요. 과연 진실일까요? 제작진은 한 달에 세 차례나 특정 맥주에서 이상한 맛을 느꼈다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맨 처음이 올해 6월 20일 동네 스포에서 어쨌든 냄새를 맡은 사람이 다수 있다면 신빙성이 있는 거죠. 집에서 마셨죠. 이분은 좀 이상하지 세 번씩이나 않아? 맡았거든요. 아, 좀 이상하다. 그냥 처음에 버렸고요. 6월 25일 동네 치킨집인데 생맥주를 주문했으니까 먹었는데 집에서 페트병 먹었던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생맥주에서도 나고 페트병에서도 나고요. 친구들 만나고 친구 부부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딱 마시니까 또 이제 그 맛이 또 마지막에는 또 병맥주 느꼈다는 거네요. 뭔가 약을 먹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거 모르니까 이게 그러면 유통 과정이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김 빠진 것도 먹고 막 좀 잘 먹거든요. 아무거나 뭐 얼었던 것도 먹고 그런데 세제나 막 약간 락스만 소독약만 약간 그런 컵을 내가 잘못 씻었나 하고 이제 다른 컵으로 마셔보고 또 그래서 나중에는 입 대고 마셔보고 그래서 그런데도 그런 거예요. 같은 맥주에서 이상한 냄새를 느꼈다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맛에 해당 맥주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맥주 향이 아닌 그 뭔가 쎄하고 진한 향이 났고요. 진짜 소독약 냄새 같은. 맥주에다가 양주 스트레이트 잔으로 한 잔 이렇게 넣었을 때 그런 정확하게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술 맛을 몰라서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혹시 맥주 맛을 잘. 음주 경력 20년. 아, 그래서? 네, 이렇게 경험자들의 증언이 신뢰를 더하면서 해당 맥주와 관련된 괴담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독극물이 아니야. 아니야, 뭐 임산부가 마시면 안 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소독약 소독약해서 뭐. 네, 임신한 사람이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고 있어요.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럼 여자들은 먹지 말란 얘기죠. 들어가서 이제 그대로 그냥 제조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업체 기밀이라서 얘기해 줄 순 없다. 그래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판매된 건 먹지 말아라. 해당 맥주 제조사는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해당 맥주의 제조 공장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근무자도 인정했다는 괴담. 예. 특히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는 괴담이 유포되며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해명이 확실하면 괴담도 없겠죠. 네. 예정인데 그런 얘기가 돌면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나? 좀 애기 갖는 걸 뒤로 미뤄야 되나? 뭐 병원에 가야 되나? 그래서 한 소비자는 이상한 맛이 났던 맥주의 성분 분석을 제조사에 의뢰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 결과 특정 냄새는 났지만 성분 자체는 정상적인 맥주와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냄새도 문제죠. 특정 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은 직접적인 구매 기피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특정 맥주에 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반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논란에 대한 해당 제조사의 입장입니다. 예년보다 늘긴 했지만 매 여름 접수되는 대표적인 클레임이며 유통 과정에서 생긴 일광취나 산화취로 추정된다. 맥주의 풍미가 떨어진 것일 뿐 인체에는 무해하며 특히 더웠던 올여름에 재고가 많아 발생된 현상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조사가 원인으로 주장하는 일광취와 산화취는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의해 제품이 변질돼 발생하는 냄새를 말하는데요. 자, 과연 그럴까요? 이상한 맛을 느끼자마자 밀봉해 냉장 보관하고 또 지퍼백에 넣은 채 그대로 냉동 보관되어 있던 해당 맥주들. 냄새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제작진은 이 맥주들 수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냄새인지 또 제조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산화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맥주 전문가인 브루마스터와 함께 수거한 맥주를 테스트했습니다.
이 개봉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캔을 땄을 때보다는 냄새나 맛이 약해졌을 거라는데요.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이거는 네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화장품 냄새라든지 아니면 매니큐어 냄새가 난다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제조사에서는 네. 산화치다 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산화치라고 하면 보통은 병맥주가 직사광선에서 이제 많이 받기 때문에 산화치가 되는데 보통 캔맥주나 드래프트 맥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거든요. 근데 이 맥주 같은 경우 캔맥주라서 그렇게 의심하기에는 약간 좀 심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에 대해 식약처에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 그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맥주 그 성분 분석하고 계신가 해서요. 저희들이 시내가 아직 멀었고요. 조사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진행합니다. 알아야겠어요. 다 하죠. 아니, 그 냄새가 난다는 맥주 지금 확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그렇죠. 아직은 저희들이 순서에 이렇게 재빨리 하긴 하죠. 아, 저희가 시청자한테 받은 맥주가 있는데 그 성분 분석을 좀 의뢰할 수 있을까요? 개봉하면은 이 향기 성분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개봉하면 검사가 대단히 안 되죠. 검사할 수가 없죠. 장소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객관적 있게 그 업주한테 그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가져오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죠. 설령 인체에는 무해할지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원인 규명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